분당 1억의 거래는 없습니다. 가짜 계약서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들 가족끼리 막 흘려요. 그런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거래 계약 신고된 게 없어요. 아니 나가 연기를 나가 그냥 나갖고 미친 나 내갖고 연기고 나발이고 다 핑계채고 지를 덮쳤다고 해야 돼요. 그것도 억울하겠다. 피해 여성 부부가 거짓말했다. 폭행 아니냐. 이런 식의 굉장히 부정적인 프레임을 짜는데. 저는 가짜 뉴스의 피해자입니다.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누군가 의도를 갖고 만든 가짜뉴스가 사실 확인 없이 온라인에서 퍼날라지고 실체 없는 정보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사실인 양 굳어지게 되죠. 지난 이틀간 MBC에서 방송한 파일럿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이런 가짜뉴스를 파고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김재영 PD로부터 직접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그 프로그램 보면서 어제 그제 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가짜 뉴스들에 노출돼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박항서 감독의 미담마저도 가짜 뉴스였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뭐 그거는 보니까 한 네티즌이 재미삼아 이렇게 장난으로 만든 걸 언론들이 확인 없이 받아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사실. 더 심각한 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또 어떤 피해를 입히는 누군가에게 그런 이제 가짜뉴스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취재해 보시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성이 느껴지시던가요? 예, 생각보다 이제 가짜뉴스가 많았고요. 그리고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짜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도 구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그렇죠. 문제죠. 왜냐하면 예,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박강서 감독님 얘기는 예, 예. 이제 네티즌이 네. 그 장난으로 이렇게 네. 한 거를 이제 언론이 결국 언론이 문제인데요. 네. 이 언론들이 그걸 최소한의 증폭에, 사실 확인도 없이 예, 증폭시키는 게 더 예.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가짜 뉴스들 가운데. 세 가지를 지금 중점적으로 방송하셨잖아요. 네네. 이걸 고르시기도 참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세 가지 뉴스를 고르셨나요?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먼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제 가짜뉴스를 네.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관심도 네네. 많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짜 뉴스로 해서 네. 부동산을 타겟으로 삼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혐오. 혐오의 감정을 이제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풀이를 하거나 네. 뭐 억눌려 있는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한. 네, 그것이 네. 이제 결국 그 혐오의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네. 그 혐한류를 이제 가짜뉴스의 생산지로 주목을 해서 봤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게 피해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이제 사실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배우 반민정 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가장 대중들에게도 어떤 마녀사냥식으로 반민정 씨가 네, 이제 네. 공격을 받았고 네.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대부분 판결까지 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피해자라는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돈 그리고 어떤 혐오 또 피해자 네. 이런 부분이 어떤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상당히 주요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방송에 소개된 사례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 먼저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이게 이제 확인해 보시니까 가짜 뉴스였던 거죠. 예, 그 사실 오보였다. 혹은 네. 뭐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뉴스가 나가긴 했습니다. 그렇죠. 10월 달에 예. 나가긴 했는데 그 저희가 그 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한번 짚어본 거죠, 저희는. 네. 근데 봤더니 그냥 단순 오보가 아니라 굉장히 의도를 갖고 쓴 것이었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기사를 잘 보면 그 1억이 거래됐다 하면서 네. 그 뒤에 줄줄이 예. 1억을 기대하고 있는 단지들이 쭉쭉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아파트가 1억에 거래가 됐으니 이제 앞으로 이런 단지들도 아마 1억에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희망을 하는데 사실 그 기사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 뒷부분이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결국은 그 기사로 인해서 사실상 네.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뉴스에서도 제가 그 방송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받아 쓴 그렇게 평당 1억 넘었다라고 받아 쓴 언론 그 기사가 한 150개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오보로 밝혀졌을 때는 그 정정 보도가 나간 거는 10분의 1 수준. 네. 예,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데. 네, 심지어는 네. 제가 그 기사를 최초로 생산한 그 모 경제신문에 제가 전화를 해서 여러 네. 번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도 않았고 네. 중요한 건 그 기사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예, 그 기사가 아직도 있고 네. 그와 이제 유사한 기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또 그렇게 나온 그 1억 가짜 뉴스를 발판 삼아서 부동산 업자들과 뭐 이른바 스타 강사라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조장하는 또 그런 강연과 방송들을 또 하고 있는 것도 방송에 내보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료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예, 주식 띄우는 어떤 그 이 일종의 찌라시처럼 그 부동산 뉴스가 그런 식의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부동산 업자가 방송사에 돈을 지불하고서 부동산 전문가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사실상 광고에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 뉴스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또 방송에 나가는 그런 구조도 또 파헤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방송사, 다른 방송사이기 때문에 저희 조심스럽긴 했는데요. 네. 그 풍문으로는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뭐, 사실상 편성 시간을 사서 방송을 한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유수의 경제방송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충격적이었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지금은 부동산 호황기이지 않습니까? 네. 호황기였잖아요. 5년 네. 동안. 부동산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런 방송들이 피해자를 양산시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왜냐면은 부동산을 사서 실패하는 경우가 이제 지금까지는 한 5년 동안은 별로 없었기 네.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침체기에 들어갈 네. 것이 이제 뭐, 그런 예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기가 도래했을 때, 과연 이런 방송들이 그 이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을 네. 현혹시켰던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앞으로 예상되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실정 법규나 이런 데 위배되는 부분은 없나요? 방송 심의 규정에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방통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특별히 특히 이제 증권방송이나 이런 경제방송은 PPE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공중파처럼 규제가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제재를 내려도 예. 그 방송사에 큰 타격을 입히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혐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른바 극우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는 가짜뉴스 심각하다. 특히 일본 극우 사이에서 유독 우리나라 관련 가짜뉴스들이 많다. 또 이렇게 보도를 해주셨어요. 예, 네, 그냥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배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제목, 프로그램 제목이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지 않습니까? 네. 보통 가짜뉴스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사실들을 사실은 가짜뉴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사실을 가짜뉴스로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럴 거야. 예, 예. 네. 왜 일본에서 이 혐한 관련해서 한국인 관련의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냐면 일본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네. 한국 사람들은 이럴 거야라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방송에도 잠깐 소개가 됐지만 뭐 한국에서는 음식을 재활용하는 법규가 통과됐대더라. 근데 사실 그거는 음식물 재활용이 아니라 네. 이제 일부 이제 뭐. 채소라든지 네네네.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뉴스인데 네네. 그걸 마치 음식을 재활용하는 뉴스다라고 이제 가짜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뭔가 위생관념이 한국인들은 더럽다. 뭐 이런 어떤 한국인들은 더럽고 위생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일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야기들을
가짜뉴스 포장을 하는 거죠. 특히 네. 한국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믿고 싶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은 한국이 싫고 예. 한국인이 미운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아, 내 생각이 맞았어 하면서 그런 뉴스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들은 실제로 있지 않은 일이 있다고 이제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꾸며내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누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게 결국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네네. 때 그리고 그런 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뉴스 같은 경우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1억 뉴스는 가짜 오버였지만 네. 뭐 한 뭐 8, 9천까지는 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8천 뭐 3.3 제곱미터는 8천만 원을 찍었다, 뭐 9천만 원을 찍었다. 그러니까 1억을 찍고 싶은 사람들 욕망을 자극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분명 이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사실 근데 9천만 원하고 1억 큰 차이거든요. 큰 차이죠. 10%라는 예. 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혐오 관련해서 본인 어떤 사람들의 욕망이죠. 네, 누군가를 네. 미워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자극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가짜뉴스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방송된 내용 가운데 사실 가장 화제가 됐던 가짜뉴스는 영화 촬영 도중 일어났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당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배우 반민정 씨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조덕재 씨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이 반 씨의 손을 들어준 이후에도 그런데 이 가짜뉴스들이 계속됐는데요. 어제 그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녀는 어렵게 자신이 당한 성추행 장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반신 위주니까 하체는 안 나온다, 16만 해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전혀 다 따르지 않았고 실제 사고 영상을 보면 저는 제 신체 부위를 가리고 그리고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옷이 다 찢겨진 상태에서 저의 얼굴 하나도 안 보이고 저 등만 보이고 계속 문 쪽으로 도망을 가요. 뭐. 그녀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영상 분석까지 의뢰했습니다. 상반신만 촬영되었기 때문에 조덕재와 반민정의 어깨 높이, 손의 위치 등을 14일간 정밀히 분석한 결과 반민정 씨의 하체 부위에 6차례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이며 이 행위는 실제로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요. 저 장면을 그 반민정 씨 피해자 본인이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을지 또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잖아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된 건데 그러고 나서도 이 조덕재 씨는 계속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서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제 잠깐 실제 이제 반민정 씨가 예, 이제 예. 폭행을 당하는 장면들이 네, 공개가 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 그림하고는 무관한 예. 이제 그 다른 그림들을 조덕재 씨가 이제 그 그림이 예. 마치 그 성추행의 현장 그림이었다는 식으로 방송을 좀 하거나 아니면 또 이 유포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상만 보고 네. 저게 왜 성추행이야 이렇게 예.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 대법 판결에서 저 대법에서는 이제 저런 그림들을 토대로 해서 예. 아까 이제 공개된 예. 일부 공개된 그림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대법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조덕재 씨가 하는 개인 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해서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반민정 씨가 네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 네. 상태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오늘. 당시 사건 현장에도 있었고 영화를 직접 연출했던 장훈 감독이 SNS를 통해서 심경을 털어놨는데요. 이 비겁한 감독으로 3년여 시간을 송장으로 사는 동안 한쪽에서 추악한 소설을 써나가고 대국민 사기극을 감행하고 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지금 이렇게 쓰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감독께서 이제 저희하고 저희 취재진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고도 이제 본인이 네.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물론 이제 당연히 네. 대법 판결이 난 반민정 씨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네. 이제 본인도 그 이제 피해가 직접, 예, 피해
피해에 대해서. 예, 피해에 대해서 예. 본인도 이제 직접 나서서 뭔가 이제 행동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네. 네. 어제... 이게 논란이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장 감독님의 그 의사는 그냥 순수하게 네. 이제 어제 피해자 박민영 씨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본인의 책임을 통감을 하고, 네. 이제 본인도 이제 좀 나서서 예.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어제 방송 이후 상황이 또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이런 가짜뉴스들은 유독 또 빨리 퍼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네.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사안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어떤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것 뿐 아니라 어떤 언론사들이 이걸 빨리 퍼뜨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이제 온라인 어뷰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또 나왔어요. 네, 사실 그것도 사실 그 업계 분들은 대부분 네. 아는 내용들이긴 했는데 그게 사실 직접 증거가 공개가 되니까 사실 큰 충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정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언론사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뷰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에 빨리 더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예, 그렇죠. 예. 그런 검색어들을 집어넣는다는 예, 하는 예, 식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털의 폐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포털에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봐요. 뭐냐면 네. 그 이게 장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지 않습니까? 포털이 이제 시장 일종의 네. 시장인데 시장에 이제 자정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냥 업자들이 그 시장에서 마음대로 장사하게끔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만든 포털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우리 언론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는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뉴스를 보고 또 기사를 읽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의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뉴스, 또 자극적인 뉴스에만 현혹되지 않기 위한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아시스 여기까지고요. MBC 시사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를 연출한 김재영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